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CTV 뉴스입니다.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됐던 9.19 평양 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6주년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.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남북한 당국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한편 9.19 평양 공동선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